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유로파 유니버설리스 4 엘도라도 멀티플레이를 이어가겠습니다. 세르비아로 플레이하고 있는 고다이반이고요. 네, 모스크바의 큐디입니다. 네, 작센 에스카이어 마스터입니다. 자, 그다음에는 시간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요. 눈에 덮여있는 아직도 겨울이 지금 쉬는 시간 동안 제가 봤는데 큰일 나는 게 제 네. 왕이 지금 69세예요. 빨리 죽길 바라고 있는데 후계자가 49세입니다. 아이고. 왠지 제가 지금 뭐 1000원 걸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아직 50세 됐네요. 이제 후계자가 후계자 먼저 죽고 후계자 먼저 죽고 그다음 왕 죽을 겁니다. 그럼 빨리 왕을 장군으로 쓰세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장군 쓰면은 빨리 가버릴라나? 네, 장군 쓰면 빨리 죽어요. 그것도 전쟁을 해야 되는 건데 왜 명분이 생겼지 나? 전쟁 안 해도 빨리 죽어요. 아, 그냥 장군을 쓰는 것만으로도 10명이 죽어요? 그렇군요. 아, 신경 쓰니까? 그냥 무조건 퍼센트로 들어가는 오, 거군요. 후계자다. 후계자 544 오. 요, 544라고요? 괜찮아. 544. 와, 부러운데요. 543. 13 정도면 뭐. 안내주면. 평타 이상. 이거 모스카이어 부흥기인가 이거? 아. 근데 지금 돈 빌리고 난리가 났어요. 어? 아, 프란츠 스테판이 오스트리아 황제가 됐네요. 인척이 죽었다네. 어쩌다 다시 도매. 아, 속국 두 개 버틸 수 있으려나 내 국가가. 아, 이거 어떡할까. 아니면 합병을 한 다음에 속국을 만들까. 아씨, 왜 협상하자고 안 봐도. 어우, 맘루크 거의 20트까지 이제 뺏기고 있네. 아, 큰일 났다. 맘루크 통일하면은 무조건 유럽인데. 아, 참. 맘루크 패전으로 안 갈까요, 절로? 패전. 저쪽으로 쫙 가가지고 그냥 카스티아 쪽으로 갔으면 안 돼. 세르비아 무너지면 우린데 바로. 든든한 동맹국이 있긴 하니까. 오스트리아가 있습니다. 동맹국을 믿고서 가면 되겠죠. 전쟁을 일본 직전에 배신 때리면 진짜 다 아, 저 답 없어진대. 설마 같은 유럽인끼리 배신하겠습니까? 설마. 그럼 무조건이 아닐까요? 설마가 아니라 유럽인들끼리 배신을 때려서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게 뭐 친한 인종들은 아니잖아. 그래도 기독교로 아직 귀합돼 있잖아요. 아직까지. 아, 아직까지 신교는 없더라 아직. 네, 아직 카톨릭이에요 지금. 신교 없어요 지금. 아, 이런. 신교 어디서 먼저 탄생하려나? 그러고니 진짜 그것도 위험한데. 그쪽이요, 북쪽. 북쪽 덴마크 쪽 있는 데부터인가요? 네, 스웨덴, 덴마크, 한자, 브란덴. 아씨, 위험. 저는 아, 근데 카톨릭 지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세는 계속 돌아서야 되나? 근데. 뭐야, 브란덴부르크. 아, 이제 시작 전쟁이 끝나네. 브란덴부르크라도 효정 끝났고 이제 개별 협상을 해야 되겠네 이거. 일단 오버팔츠를 너네를 속국으로 만들고 브라르 브루츠르크를 땅을 하나 뺏고 속국을 만드냐 마냐 싸움인데. 일단 팔츠 너네는 안 건드릴게. 너네 돈만 내라. 어디보다 팔츠랑 전쟁 끝났다. 국경이 쫙 변하면서 위에 끝났나요? 홀스타인 독립. 아, 그렇네요. 드디어 바로 베네치아 전쟁 도와줄라나. 그렇진 않을 텐데. 헤이, 바로 도와주네요. 아, 바로 가. 2년 후면은 폴란드 아니 헝가리와 전쟁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페라라와 카스티아가 도와준다고는 하는데. 자, 빨리 101원을 빼오고 끝내자. 8000원 끝냈고 그러고 아씨, 땅을 뺏을 거였나. 인력도 많고 좋아. 바로 가자 그냥. 아엔이 문제네.
하고 아 속구가 나 안 돼. 아 한번 아이엔을 무너뜨려야 되겠네. 보헤미아 아이엔을 쓰러뜨려 주세요. 아 지금 프랑스 국경 쪽에 병력이 다 모여 있네요. 어 아, 공국으로 아.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싸워야 되겠어요. 잘못하면 오스트리아가 진다라고 상황이 만들어지면 큰일 나니까요. 아 로렌이 보헤미아하고 맺고 있구나. 이러니 안 건드리는 거네. 와 프랑스도 이제 통일했구나. 와 얘는 무섭겠다 진짜 이제. 오 거의 다 먹었네요. 응 저기 끝에 버리면 브루타르만 빼고 다 먹었어. 지금 브루타르는 원래 안 먹는 땅이라. 나중에 먹지 않나요? 원래 근데? 원래 속국 아니잖아요. 네 그쵸. 공리공인 한데. 프로방스 먹을 때 다 같이 먹어버리는데 근데 보통. 누가 만들었는지 견제할 수가 없어가지고 누가 만든지 모르겠지만은 잉글랜드 빨간색과 프랑스 파란색, 카스티아 노란색이 참 뭐랄까요 멋지게 잘 고른 것 같아요. 네. 유럽의 그쵸. 지도를 딱 생각하고 있는 거대로. 딱. 예전에 그 어떤 영상 봤었는데 프랑스를 빨간색, 잉글랜드를 파란색을 딱 찍어가지고 국경을 약간 그러니까 예 영토 만들었더니만 댓글에 이거는 맞지 않아. 어, 뭔가 뒤틀렸어. 오스트리아 프랑스 전쟁 걸렸어요. 어 진짜요? 응? 아 그렇네요. 그렇죠. 전쟁 브루타뇨 갖고 전쟁이네. 와 뭐. 때문에 안 도와주고. 진짜 제일 큰 전쟁인데 이거. 오스트리아가 지겠죠. 지금 프랑스의 합병 생각한다면. 일단 군사 나오는 거 봐서는 지금 아 지금은 오스트리아가 유리한데. 바보같이 48,000 그냥 모아가지고. 오스트리아는 깎이기만 동맹들이 있으니까. 이 멍청한 오스트리아. 동물들이 있으니까 할만할 것 같은데. 47,000은 뭐야 저렇게 끌고 가는 거야? 오스트리아랑 클레베밖에 안 들어왔네. 헝가리 전쟁이나 준비해야 되겠네요. 저게 그 제국 전쟁이 아니어서 안 끌려 들어간 것 같아 지금 다. 뭐야? 아 나 보조금 끊었구나. 아 이런. 내 보조금을 끊었군. 어쩔 수 없지. 외교 기술 하나 올리고 군사 기술도 하나 올리고. 대포다 드디어. 빨리 빨리 올려주세요 대포를. 뽑을 수 없는 대포라니. 어우 큰 전쟁 붙자. 왜냐 64연대 대 40연대다. 아 애국주의자들. 어 근데 프랑스가 밀리는데 약간 60연대로도 밀리네 얘네. 어 아닌가? 주사위에서 지는 건가? 주사위에서 야. 지는 거죠. 와 이거 오스트리아 역전승 할 수 있었는데 이거 밀렸네. 에라이 오스트리아 너네 끝났다. 큰일 났다. 실놈의 위기가 오겠다. 큰일 났다 이거. 빨리 프랑스랑 동맹을. 뭐? 아 이거 관계 개선해야 되겠는데. 동맹이 이겼다고? 뭐지? 하 전 희한하네. 방금 프랑스가 이긴 측면으로 저에게 보고가 떴네요. 아 그래요? 뭐 상관없으니까. 아 이거 오스트리아 패착인데요. 내가 볼 때 스웨덴 너무 깝쳤어 내가 볼 때. 거절. 잡초처럼 얘네... 병력이 튀어나오네요 이제. 오 다 끌어먹기 시작했다. 어 이러면 오스트리아 힘 약해지면 내가 설치하고 다니기 쉬워지는데. 자 개혁 열망 투카스를 얻고 투카드 얻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상관없으니까. 아 6개월 더라. 아 이거 아인 점령하는데 왜 이렇게 그러고. 아, 스웨덴 은근히 까다롭네요. 역설사 버프가 있어가지고 안 죽어요. 전쟁 오래 끌게 됐지. 네, 내 인력도 없는데 지금 들어왔고. 아 이것도 어차피 의미 없고. 아 임무 damn it. 전 재전쟁인데 전혀 제 인력 쓰고 있지 않아요. 빨리 아예 점령 좀 해주지. 잡아라. 아이고 오스군데 엄청 보네 얘네. 와 근데 각격 받아가네 얘네. 뭐 같이 좋은 거가
이러다 신롬 전쟁 벌어지겠는데 이거? 신롬하고 프랑스의 전쟁이 벌어지겠는데? 아 나까지 끌려 들어가는데 그러면 빨리 점령해라. 아유 진짜 너무 사실 지금 저희가 좀 더 강했으면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칠 적기인데 지금이야말로 그렇죠. 오스테를 치던가 사실 이, 저희가 지난번에 했을 때 이 시기에 이런 게 딱 벌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격하려고 했었고 제가 신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롬이 되게 난잡해요. 아직 정리가 안 돼요. 아유 국기들이 뭐 이리 많은지. 야 진짜 제대로 전쟁이다 이게 진짜. 여기저기에서 어 땅 완성. 어 나이스 끝났고 아엔 너네 뭐냐 코바가 죽어 박장 34투가 받아들이겠어. 그리고 이제 너네하고 단독 협상 속국화. 뭐야 외교력이 없다고? 아씨 큰일났다 이거. 외교력이 없다니 50이 없다니. 아 아까 쓰지 말걸. 아 이런. 아 좀 기다리자. 50 금방 쌓여. 50은 금방 쌓일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어차피 전쟁 피로도 올라가지도 않고 지금. 이건 얻어야 되는 땅이라고. 안돼 속국화 시켜야 돼 이번 판에. 가자. 아우 이거 오스테 했다가 끔찍했겠다. 아이고 진짜 프랑스 완전 무적이네 무적. 사보이는 안 끼어드나? 아니? 얘네 이러고 있다가 당하는데 프랑스한테 11만 더 50. 아 두 달만 더 두 달만. 아 그러니까 이제 투랑겐 합병할 수 있을 타임이긴 한데 89년 1월 아니었나?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어, 시에나. 어, 빠빠빠빠. 아유, 왜 이렇게 한 달이 안 가나. 아유. 가자. 11일, 11일. 4, 3, 2, 1. 아, 그 와중에 반란이라. 나이스. 협상, 예스. 협상. 빨리 협상. 협상. 월라키아가 나이스. 땅 하나 먹었다. 드디어. 어, 헝가리. 아. 오스트리아가 결국 끌어들었어. 프랑스 전쟁에. 아, 네. 어, 이성 장군이네. 아, 이거 오바야. 아 이거 뭔 이겨 이.. 아씨 욕을 할 수도 없고 진짜. 아 오스트리아 정말. 아 진짜 지금 아 답이 없네. 방어를 찍을까? 행정 포인트 저 공격 이념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방어를 찍으려고 방어 전 공격 이념 찍었습니다. 두 배니까 이기겠지. 아이 미.. 아 진짜 아 정말 아 얘는 정신머리가 없나 진짜. 누구 끼어들은 거야? 아 몇 명 안 끼어들었네 이거. 뭐? 오케이 왕 죽었고 드디어 후계자. 50 몇 살? 잠시만요. 어유 장군으로 집어넣었었는데 큰일 날 뻔했다. 아 나 힘도 없는데. 네? 아, 진짜. 아 전쟁한 지 얼마 됐다. 보헤미아 끼어든 것도 아니고. 반란군 지금 뜨면 안 돼. 나한테까지 아, 안 오겠지? 군사력을 높일 수가 없네요. 근데 이러니까. 아. 이거 직접 전쟁 안 하면 안 올라가죠, 피로도. 네, 안 올라가요. 그렇죠. 가만히 네. 있어도 되죠. 아 씨, 이거 솔직히 오바예요, 지금. 아, 전쟁 끝난 지 얼마 됐다고 또 저기 끼어들어. 게다가 지금 속국들도 위험한데. 아, 저도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75 왜 그러게 아깝지만 과감하겠어. 어 안돼 안돼. 0.6 1.3 아니 뭔 외교 레벨들이 왜 이렇게 높아 이 신놈들은. 아이고 이거 관리가 안 되네 이거. 어, 라잔 라잔 도와주러 와라 도와주러. 어 이거 졌네. 아유 얘 오스테가 싸우는 방법 모르네. 이럴 때는 점령하고 이제 군사 나눠지면 그때 때려야 되는데 모아놨다가 한 번에. 왕의 외교 능력이 개종에도 영향을 미치던가요? 외교 능력 중 하나가 개종에 영향 미치죠?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왕 외교 능력이요? 왕의 모든 능력이 사실 국가의 막 조세 능력이나 이런 거 퍼센트에 영향 미쳤던 걸로 예전에 기억하는데 행정은 그럴 것 같은데 확실히 그게 유럽화 3이었는지라는 확신이 없는. 아닐걸요. 왕 능력은 그냥 그것만 기술 그거에만. 기술 테크랑 뭐지 정통성 뭐 이런 거 영향 있지 않나 위신이랑. 아 행정 기술 팔 찍겠다. 정통성. 이스트리아? 아 베네치아 밀라노 관계 125. 그만 싸우자 스웨덴. 아 프랑스 전쟁에 끼어들어가지고 합병을 못하잖아. 아 진짜 이거 뭐가 잘한 거야. 아 이 더러운 스트리아 도움도 안 되네. 아 진짜 아 동맹 끊어버리고 싶었어. 아, 평화를 위해서 동맹을 안 끊는다 진짜. 지금 볼 때는 오스트리아가 질 것 같진 않아요. 완전하게 비둥비둥 하거든요 지금 싸우는 계속 치고받고 계속 하는데. 아 근데 이득이 하나도 없는데. 군대도 못 늘리고 아이고 대포 늘리고 싶은데 지금. 아. 인플레이션이라도 줄여야 되겠다. 굉장히 깎아가지고. 아 얘들 좀 끈질기네. 아 거기 아직도 안 끝났고요. 쟤 진짜 아니 땅을 달라는데 땅을 막 세네 개씩 달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네 막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네. 그냥 버텨야지 뭐 서로. 네, 서로 누가 먼저 한국 갈 때까지 버티고. 48년대에서 아니, 30년대라 재석 개 걸렸네. 아 오, 오스타 이기겠는데 이거? 그래요? 처음에 네. 프랑스가 이기던 것 같더만. 아, 지금 근데 아직까지는 프랑스 군대가 많은데 사기가 많이 깎여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계속. 지금 보급이 오스트리아가 더 센 것 같아요. 가는 거 계속 가고 있어서는. 지금 북쪽은 30만 대, 네, 35만 대 벌써 40만쯤 되는 것 같은가 프랑스가 더. 네 조금 유리해요. 근데 아직 얘네가 사기가 약간 약해가지고 쉽게도 못 덤벼들어 지금. 이성장군 있어서 게다가. 이성 장군이 이 정도는 씹어 먹으니까 이 정도 차이는 얼마야? 와 충격이 사네. 뭐 남일이고 저건. 이번 확장팩으로 그러니까 포르투갈과 카스티아가 완전 예. 손발이 묶여버린 거네요. 애들이 아... 식민지 건설을 하러 가지 않으니까. 아 그렇네. 지금쯤이면 무역 보너스 최소한 막, 막 2, 3골드씩은 받을 정도로 확정했을 텐데. 너무 제한을 많이 뒀어. 아직도 뭐 1490년밖에 안 됐어. 안 됐어. 아 그렇네요. 1550년도 안 되네. 1450년도. 그러고 보면 저의 리셋도 그렇게 많이 뒤돌아간 건 아니네요. 겨우. 어? 지원. 지원하면 뭐냐? 위신이 올라가나? 위신 올라가자. 지원할 필요가 있지. 돈도 있겠다. 종속국 세금 제도 거치고 있나? 야 진짜 브레츠브루크 너네 진짜 양아치다. 0.17 주고 있냐? 아 진짜 양아치다.
에이 인력. 얘네 공국이네? 아 왕실 결혼 되는구나 얘네. 아 지금은 하지 말자 혹시 모르니까. 맛도 보고 일단 트렌기는 먹고 나서 너네 좀 생각하자. 야 진짜 얘네 전쟁 어떻게 되려나. 땅 원수 하나 늘리셨네요. 네 딱 하나 늘렸어요. 딱 하나 늘리고 하나는 속국이에요 이제. 속국 두 개입니다 이제. 그 몰락이 있기 전까지 상태 정도로 돌아왔네요. 네 딱 네. 바로 전이에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딱 먹으면 제가 몰락할 때쯤의 땅이거든요 이제. 아 스웨덴. 아 짜증나 씨. 지금 스웨덴. 아 딱 줄까 그냥? 아 씨.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게 양보하다가 이제 끝도 없이 양보해야 돼요. 스웨덴이 공격을 한 거예요? 스웨덴이 라보니안 결사단을 공격했는데 제가 라보니안을 먹었더니 그 전쟁에 껴들었어. 제가 예 주인 국가라 이어받았어요. 아 씨 짜증나는데. 마치 빚을 이어받은 느낌이죠. 또. 어? 프랑스가 다시 밀어내네? 어차피 주시는 드릴 게 라보니아는 기사단밖에 없을 거 아닌가요? 그런 그쪽 땅을 뭐... 원하는데 또 여기 또 제 땅도 먹어서 제 땅도 원하고. 아 욕심 이제 부리기 시작하는 거군요. 네.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파란색 물결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 이 스웨덴이 사기인데? 포 아직도 강하죠 아, 지금. 포 때문에. 포가 2,000명이 안 죽어요. 포 2,000명 녹여야 되는데. 어? 르네상스 미술? 아씨 인력도 서로 바닥났고 개싸움인데 지금. 진흙탕 싸움이네 진흙탕 싸움. 돈도 없으시죠 이제 다 빌려 쓰시던 거. 네 돈 지금 계속 빌려 왔어요 지금 계속. 아 진짜. 아 경제 파탄 나. 아 오늘 이번 멀티 안 되네 게임이. 뭔가 약간 이상해요 이번 멀티가. 시작부터. 어 프로빈스 코 박았고. 그래도 아직은 세금이 안 거친구나. 어 군대 하나 늘릴 수 있다. 포 하나 늘려야 되겠다. 우후. 아니 어 이거 어떻게 빼지? 빼야 되는데 빼야 되는데. 아 이거 제거하는 방법 까먹었다. 수도에서 해야지 수도에서. 오케이 좀 있으면 200 되겠고. 아, 행정기사 하나 올릴 수 있는데 올리고 싶지 않은데 주도하기 싫은데. 190을 써서 그냥 안정도 하나 더 올릴까. 아니야 건물을 짓자. 건물 하나 짓자. 사원을 하나를 짓자고 새로 보낸 땅. 자 헝가리아 100점 이하. 어휴 안되겠네. 안 되겠다. 땅 몇 개 먹고 끝내야 되겠네요. 헝가리는 전쟁하시고 있었어요? 예. 아, 지금 보니까는 한 땅 두 개 남기고 끝날 거고 그게 이제 국경 이제 다 맞닿네요. 딴 사람이 먹을 거 같네요. 두 개 남기고. 보헤미아나 오스트리아 먹겠네요. 그러면. 근데 생각 헝가리 땅을 제가 다 먹은 건 아니죠. 트랜시베니아를 그래, 독립시킨 거니까. 뭐 그쪽 얻으시면 되니까. 아 잠시만 나랑 같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지. 아. 이 녀석 트랜시베니아 제가 헝가리 치고 나서 쳤네요. 그래요? 네, 빈틈 노리는 거지. 이런 약간 바이에른하고 비슷한데요? 독립시켜준 녀석한테 막 밀린다 막 이런 것만큼이나 예, 모욕적인 거지. 것도 없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제가 앞서가지 않고 있다는 게 불안해요. 땅 주기 싫은데. 아 아니다 녀석이 한 땅 먹고 끝내버리면 100% 이하가 될지도. 아 진짜 이 5짜리 딱 하나 빼고 어, 다 베네치아가 뭔 선포했는데요? 베네치아가 어? 전쟁 선포? 어이구 아 오스트리아가 저 들어오지 않았어요 역시나. 큰일 났네요 이거. 오스트리아 이 배신자. 배신이 작게. 아 지금 오스트리아 못 끼어들어요 근데. 끼어들고 싶어도 얘네 지금 프랑스라고 아직 붙고 있어서. 어 근데 제가 만들어 놓은 동맹 오케이 트랜실베니아가 저의 편. 욕한 게 미안해지는 상황이군요. 그러면은 이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어? 반독과 동맹 생기기 시작했다. 큰일 났다 이것도. 아... 아 또 시작이야 이거. 아 이거 또 불안해지는데 잠깐만. 제 시작인가? 아 또 제 시작이면 안 되는데 여기서. 아 이건 좁았네. 어 혼자 싸우면 안 돼.
트랜시베니아 어디가? 나 공격적 확정도 없는데 왜 이래? 바이에른의 기술? 국가별 안정 조세. 잠깐만, 방국가 동맹이 하나밖에 없. 아, 바이에른 하나밖에 없네. 오씨 깜짝이야 진짜. 지금이야말로 이거 필요하다. 아니구나. 어? 하나 더 있네. 어, 그래. 아이, 내기 좀 있었네. 전체 끝내야겠네. What? 스웨덴이 저를 라이벌로 직접 무슨 이유? 이유? 어 씨, 잠시만요. 베네치아가 막 올라오고 있다. 제가 볼 때 지금 큰일 날 뻔했네. 글로 가는 거. 제가 볼 때 지금 이쪽으로 다 코 끌어들이신 것 같은데 다 모든 클론즈. 스웨덴, 아 짜증 난다. 제가 볼 때 이제 이러다 세르비아 처벌 전쟁 벌어질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저는 예 공격적 확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시스템 상의 문제가 아니라 애들이 그냥 저를 싫어하기 시작하는 그런 절정병 몽분 얻었는데 뭐 기분 좋아해야 되는 건가? 저 직권자들 라도가 오십시오. 저랑 동맹을 맺읍시다. 이렇게 된 거 필요 없는 것들 좀 쉬어야겠어요 저는. 아, 끝내셨나 보군요. 네, 땅 하나 줬어요. 힘이 다 했군요. 돈 갚으셔야 되네 이제. 돈 갚아야 돼요 지금. 아 이길 수 있었는데. 아 끝내야 되네 전쟁. 헝가리. 그만. 빨리. 공성. 십몇 퍼센트일 때 제발. 아 뭔 열정은 이렇게 또 높아. 아 지금 오스트리아는 열정은 떨어져서 다행인데 지금. 지금까지 키운 걸 포기하기 싫다 보니까는 합병 안 시키고 있는데 불안해 죽겠네요. 12,000이 막 돌아다니고 있으니. 아니, 평화협정 맺어라 오스트리아 그냥. 아 진짜. 라잔 땅이 있나? 어 대포 나왔다. 오. 어 애들 다 모인다 다 모인다. 내 아군들은 다 어디 있는 거야? 그거 아닌가? 위기 때는 아군을 없고 이제 승리할 때만 아군이 있잖아 지금. 아 제발 35% 미치겠네. 피 말리기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올라오네요 애들 다행히도. 위험하다는 거 알고. 자 공성만 끝나면 저희가 병력 숫자는 더 많아요. 아, 어, 어. 비등하겠다. 어. 비등한데 상대방은 지금 약간 분할돼 있으니까 제가 AI만 잘 관리하면. 아 장군이 위인. 장군이 관건인데. 애들 막 1령 1짜리 저희가 어. 이길 수 있는데 2, 3짜리 있겠다. 예스 35% 드디어. 어? 아 트랜실베니아가 딱 점령했네요. 아이고 묘한 녀석. 어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뭐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하려나 이거 처리를. 묘하네. 이거 팔지 않을까요 주면? 아 나 어 씨 싸운다. 아 도와주러 갈. 쉣. 아 망했어. 오케이 주차 안 보여요? 하 여기 매우 핫합니다 지금. 돈 다 불러와서 헝가리에 싸우는 건가요? 네 헝가리 전쟁이에요 지금. 아. 헝가리를 어떻게 나눠먹냐 싸움이에요 지금. 이건 프랑스나 프랑스가 이기나 본데. 네 프랑스가 이길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이. 하나 먹었는데. 근데 오스트리아가 지금 여기저기에서 자꾸 게릴라전을 펼치니까 프랑스가 와, 다 갔다 하면서 소비하고 있어 여기서. 근데 그대로 사기 어? 사기 아 사기. 장군이 죽었어 이런. What? 아, oh my god. 오 멸망. 아 멸망. 멸망이라도 예. 보나요? 멸망. 세르비아 아니, 멸망이에요? 아니 무슨? 오스만이. 오스만 전쟁 걸었어요. 네. 망했네 이제. 동맹 없어요 동맹? 동맹 지금 전쟁 중인데 같이. 아 오스트리아? 아 오스트리아 지금 프랑스 전쟁 중이잖아요. 아니 오스트리아 동맹 없는데요 지금. 아, 깨졌는데요? 졌다. 깨졌다고요? 예. 아이고 베네치아가 저를 때릴 때 프랑스와 전쟁 중이었으니까. 야 이거 다 진짜 배신 때렸네 진짜. 딱 타이밍이 예 모든 게 깨져나왔어. 큰일 났네. 일단 헝가리와 전쟁을 빨리 끝내자. 네, 먹은... 예언대로 됐어 진짜 이거. 5만 병력이에요 5만. 아이고 50이 들어오는 거예요 50이 무려. 네, 가볍게 땅 두 개만 먹고 돈을 최대한 챙기고. 제가 만약에 아까 상황에서 도와주려고 해도 갈 수 있는데. 도와주려 갈 텐데. 리셋이라서 저는 리셋이 인력이 지금 5,000이 끝입니다. 저도 이제 인력이 없어 가지고 8,000밖에 없어요, 저. 땅 두 개를 먹고서 잡아 줄게요. 잠시만. 예.
아, 여기구나. 예, 지금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네, 저도 마무리. 네. 예, 그러면은 오, 최대 위기, 위기가 아니라 이미 확정된 멸망, 세르비아 마지막 편. 로플레, 예, 마지막 세르비아 로플레이하고 있던 고달반이었고요. 네, 모스크바 큐디였습니다. 네, 작사는 스카이어 마스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편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